뭐 슈퍼사이클에 들어서면서 차량이 워낙 많이 바뀌니까 새롭게 사는 사람 입장에 좋습니다. 근데 난 산 지 2년뿐이 안 됐는데 또 바뀌었어. 배신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관점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개인적인 부분인데 제 생각에 그냥 해외 수입차 브랜드도 나은 것 같아요. 이게 DM 시절하고 그러니까 딱 YF, HG 요 딱 그 시절 있잖아요. 2010년에서 네. 2014년 5년까지 네. 맞아. 요 때가 현대차들 네. 원가 절감의 끝판왕. 네. 우리 차들이... 사람 맞추면 질풍 넘어 네. 말도 안 듣고 네. 산타페는 확실히 늦게 출시한 이유가 있다. 더 좋기 위해서. 아 근데 참 그 의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산타페나 페이스리프트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너무 잘 맞네. 아마 현대도 얘네들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소렌토랑 3년 차이 나잖아요. 그쵸. 그건... 소렌토랑 3년이 차이 나는데 기존 산타페 TM으로의 상품성으로는 소렌토를 대적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불가피하게 페이스리프트지만 이게 대대적인 변화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산 사람들은 짜증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산 사람들은 풀옵션 샀는데 인스퍼레이션 나와 거기다가 2년 지나서 3년 차 딱 들어가니까 풀체인지 돼갖고 뭐 프레임도 달라지고 엔진도 신형으로 바뀌고 물론 뭐 그 바뀌는 거를 맞춰서 차를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네. 그래도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죠. 디자인 리뷰는 아니지만 디자인 간단하게 서로 보면서 뭐 장단점 한번 얘기해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펠리세이드인데 저는 센터페시아 중에서 공조기창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렇게 가본 이유가 공조기창이 없으면 어떠냐. 인포테인먼트에 다 나오는데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따져봤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요? 불편하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바람 세기를 한 번이나 눌러서 보는 것과 그냥 보면 보이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불편한 건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갖춰도 보고 계기판 내용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세대 플랫폼으로 변경이 되면서 사람들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 별로 없네. 정작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데 플랫폼이 지금 산타페가 지금 이제 소렌토랑 3년 차이 나잖아요. 3년이면 어마어마하죠. 금수강산인데 그러다 보면 서로 경쟁을 못 해요. 왜냐면 아무리 좋아도 이 다음 그러니까 신세대 모델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경쟁력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주기로 차이가 나는데 현대가 욕먹을 짓을 한번 했죠. 산타페로 풀옵션 산 사람들한테 바로 인스퍼레이션을 안겨줬으니까. 뒤통수라고 해요. 전문용으로 뒤통수 한번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근데 그 사람들 그거에도 이제 빡쳐 있는데 지금 뭐 2년 만에 또 풀체인지급 단행해갖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예전 기사를 찾아보면 현대가 6년 주기에 3년 주기 페이스 리프트 한다 그랬는데 지금 요새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뭐 4년 반 막 풀체인지 되고 개인적인 사견이기는 한데 아마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못하지 않나. 아 일리가 있네요. 네. 맞아. 메인 차량인데 산타페 그렇게 많이 밀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많이 안 보인다는 소렌토 거. 소렌토 광고를 보시면 차가 나오죠. 소렌토 맞아. 차가. 근데 산타페 광고에는 뭐 아빠가 내 뭐 아빠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뭐 엄마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그냥 차분하고 네. 그런 거 안 먹지 않는 그냥 뭐, 감성으로만. 뭐 이상 감성 광고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네. 네. 맞아요. 섭섭하죠. 요즘은 뭐 슈퍼사이클에 들어서면서 차량이 워낙 많이 바뀌니까 새롭게 사는 사람 입장에 좋습니다. 근데 난 산 지 2년뿐이 안 됐는데 또 바뀌었어. 배신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관점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개인적인 부분인데 제 생각에 그냥 해외 수입차 브랜드도 난 것 같아요. 그런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고 자부심이 있는데 싹 바뀌어버리는데 그럼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바뀌면 맞아요.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그 디자인이 좋아서 산 사람들인데 그쵸? 근데 그게 그 판들이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차량이야? 이런 느낌도 솔직히 조금 제조사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DM은 좀 디자인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좀 하자가 많았죠. 맞아요. 물도 샜고. 네, 물도. 아, 말이 많았어요, 그때.
DM도. 그 당시에 AS 할 때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차장에서 수도가에서 뒤에다 물 뿌리고 있었어요. 아, 그 참. 누수되는 거 찾는다고. 아, 그런 거 뭐 기본기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기본기. 기본기도 기본기인데 이제 이게 DM 시절하고 그러니까 딱 YF, HG 요 딱 그 시절 있잖아요. 2010년에서 네. 2014년 5년까지. 맞아. 요 때가 현대차들 네. 원가 절감의 끝판왕. 네. 끝판왕. 차들이 사람 붙이면 질풍 넘어 네. 말도 안 듣고. 네. 얘네들이 뺄 수 있는 거 다 빼던 시절. 맞아요. HG 같은 거. 그러네. 네. HG 같은 거 얼마나 이 저 진짜 완전 진짜 휴지 껍데기 같은 그런 느낌. 이게 방지턱 넘어가면 차가 이렇게 뒤틀리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비필러에서 소리가 막 그 철판이 비틀리는 소리가 찌그덕찌그덕 나고 그런 거 ASR 들어오고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YF도 뭐 거의 깡통 수준이었고. 아, 진짜 그때 보니까 그때 뭐 비상등 버튼 하나도 10원도 안 돼 보이는 거 정말로 100원도 안 돼. 그런 것들도 없애더라고요. 그 당시에 원가 절감이라는 얘기도 많았고요. 원가 맞아요. 절감의 달인이 하나 계셨어요. 그분은 좀 늘면 좀 그렇겠지만 그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모든 거에 그분 손에 마이너스의 손 같은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의 손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체도 원가절감 많이 했어요. 아 눈에 진짜 한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YF 같은 경우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지금 3세대 플랫폼처럼 우물정차 사강 멤버였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건 누구 모레에서 나왔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가뜩이나 이 약한 차를 이제 뭐 H 프레임으로 바꾼다 그러더니 밑에가 차를 떴더니 밑에가 앞에 훤히 비는 거예요. 앞에를 다 잘라버렸잖아요. 네. 뭐 그거 안전도나 이런 거는 지들이 뭐 생각해서 만들었겠지만 그런데 결국은 지금 다시 우물정차로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네 우물정차 인정한 거지. H 프레임이 그렇게 좋으면 계속 밀고 나가든가 해야 되는데. 근데 안전과 관련된 원가 절감들은 정말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잘하는 건 인정해 줘야 되고 잘못하는 건 비난이 아닌 비판을 건전한 비판을 해줘야 그렇죠.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소비자들은 사실 우리도 군대 있을 때 아픈 것만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현대 자동차 잘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당시 이제 원가 절감부터 못미들 그 당시의 기억들이 좀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센 거죠. 디자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첫인사? 그 전보다 지금이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진짜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나 좀 쎄 보이고 싶어. 나 좀 싸움을 잘해 보이는 사람을 보이고 싶어. 팰리세이드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팰리세이드는 좀 크고 웅장하긴 한데 못생겼잖아요. 못생겼지만 웅장하죠. 근데 산타페도 이제 기존에는 약간 좀 너무 이렇게 약간 오므린 느낌. 오므린 느낌? 앞에가? 네. 거기서 지금 이제 좀 더 이게 좀 벌렸다고 해야 되나? 아, 네. 디자인을 좀 가까이 한번 더 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 디자인의 그 저기 뭐야 캐스팅 그릴이 네. 좀 좁잖아요. 펠리나 이런 거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조금 대형으로 증대가 됐고 시원시원하기도 한데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아, 코로나 버전.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스크 에디션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 좀 아쉽네요. 이런 건 조금 하이그로시 재질로 해주면 유리 같아 보이고 조금 더 고급스러울 텐데. 그렇죠. 이거 레이더 판넬입니까? 여기 네, 앞에, 감... 앞에 커버죠. 그렇죠. 네. 근데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좋아진 점을 또 찾아보시죠. 라이트가 일단 풀 LED 헤드램프가 좀 변화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상향 하향 나눠져 있던 게 이제 하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사양에 따라서 달라요. MFR 타입하고 요 풀 LED 하고. 네. 근데 요게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럽고 광원도 더 이제 좀 그렇죠. 밝고. 인스퍼레이션이나 상위 버전에서 요쪽 부분도 네. 방향 지시등이 같이 되더라고요. 네.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상향 하향 전환인 거죠? 네네. 하는 게 지금은 상향인데 네. 반으로 나눠져서 이제 하향할 때는 이제 서브 하향 등 기능하고 상향일 때는 같이 들어오고 이렇게 이런 기능으로 좀 바뀌었어요. 라이트는 아무래도 많으면 많을수록 좀 시야 확보에 도움을 주니까 심지어는
가끔 안개등을 한 번씩 켜면, 어, 이렇게 안개등이 밝았나?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쪽 디자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쪽 부분이. 그 전보다는 확실히 좀 뭔가 좀 달라진. 그러면 주간 주행 등에 T자지 않습니까? 네. 이걸 보고 생각나는 동물도 좋고,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저도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요?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뭐 동물 이런 것보다는 볼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볼보. 토론의 망치. 네. 저는 마치 좀 야수 같기도 하고요. 송곳니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요 디자인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잘 조화되느냐 이런 것도 다른 문제겠죠. 좀 옆으로도 한번 가보실까요? 네. 휘릭 커졌네요. 크로스 컨택 20인치 네. 5스포크 타입이네요. 이게 예전에 펠리세이드가 나왔을 때 펠리세이드 콘셉트에서도 요 약간 비슷한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휠은 실렌토가 예쁜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고요. 네. 휠의 지금 스펙이 255R20인치네요. 네. 이 차의 45 평평비면 괜찮은 거죠? 평평비면 솔직히 SUV, 이게 패밀리 SUV인데 45 시리즈면 솔직히 조금 과하죠. 강나? 네, 과하죠. 그래도 뭐 55, 요즘 이제 카니발이나 이런 차들은 네, 거의 55 시리즈라고 해서 좀 약간 좀 너무 폭신하지 않나 이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예전에 SUV들 다 뭐 65 이렇게 샀었는데 보시면 이게 지금 유광이잖아요. 네. 이게 세차 몇 번 하고 솔지라면, 아, 여기 솔자국이 보여서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검정색 들어간 유광 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이거 또 세차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브레이크 사이즈가 이게 재원상으로는 네. 브레이크 사이즈가 이게 지름은 5mm가 증대가 됐고. 그래요? 네. 두께는 이제 30T로 조금 더 두꺼워져서 이제 열방출 능력이 조금 더 커졌다고 해요. 아, 그러면 용량도 조금씩 늘어났다고 네, 봐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근데 이제 원래 국산차, 특히 현대기아 차들 제일 안 좋은 점이, 아쉬운 점이 브레이크거든요. 브레이크가 뭐 어떤 매체에서는 뭐 제동력 테스트도 하잖아요. 네. 하는데 이게 한 번 딱 단발성 제동력 테스트를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 네 번, 다섯 번을 해도 평균치가 일정하게 나오는 브레이크가 좋은 브레이크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는 뒤로 갈수록 조금 많이 처지는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뭐 제동 패키지를 요새 만들고 하는데 솔직히 보면 뭐 브렘보 이런 거 알콘 넣어갖고 굉장히 비싸잖아요. 브렘보? 네.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가격대의 그런 고성능 브레이크 말고 네. 우리 SUV니까 뒤에 캠핑 짐도 적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트레일러를 모시는 분들도 요새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앞에 기존보다 조금 더 향상된 브레이크를 좀 합리적인 가격에 좀 패키지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나. 아, 좋네요. 저번에 네. 우리 그 고 대표님 샵을 갔더니 굉장히 가성비 튜닝. 아, 그렇죠. 모비스. 깜짝 놀랐어요. 모비스 튜닝이라고 하죠. 네. 그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을 텐데 솔직히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뭐 기회가 되면 전화 콘텐츠 한번 만드시죠. 앞에 잠깐만 더 볼게요. 앞에서 지금 보니까 뒤에서 이제 타이어 쪽을 보니까 지금 그 에어 인테이크가 분명히 보이는데 왜 이렇게 작아 보이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몰라도 라이트를 키워놓고 이걸 좀 작게 만들었어요. 앞에 쪽에 비중을 예전에는 라이트가 이렇게 좀 작았잖아요. 이렇게 세로 근데 여기에 좀 넓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실제로 역할을 하나 해서 제가 뒤로 아까 인터뷰하면서 보니까 네 있어요. 네, 요즘 현대차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또 밖에서 보면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보이더라고요. 밖에 달리는 차를 옆에서 보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봅니다. 네,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이브로시 재질에 측면부는 사실 페이스 리프트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 크게 바뀌긴 힘들 거라고 보이죠. 그렇죠. 측면부의 포인트는 밑에 뭐 1열, 2열 도어 밑에 저렇게 그 크롬 가니쉬를 넣는 거. 그리고 또 반광이 많이 세졌네요. 그렇죠? 사틴 크롬처럼 너무 화려하진 않는. 개인적으로 저는 후면부의 디자인 핵심은 테일램프라고 봅니다. 맞아요. 테일램프 굉장히 산뜻해졌어요. 네. 입체감도 좀 좋고 이렇게 예전에 점점점은 이게 아니라 면발광으로 돼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졌어요. 맞아요. 고급스러워졌고 여기도 지금 브레이크 점등을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부분이 예전에 구형 G80 그쵸? 이 느낌이잖아요.
호랑이의 뭐 눈빛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돌려쓰기. 돌려쓰기. 그리고 실제로 차량을 보면 위에 이렇게 이 부분이죠.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죠. 이게 불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옵니다. 이게 왜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크롬이었잖아요. 여기다 이제 리플렉터처럼 넣어놨는데 실제로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단 이 무광에도 이렇게 네. 네, 라인 리플렉터를 넣어갖고 조금 여기가 좀 심심해 보일 수 있었는데 엣지 있게 이런 건 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옆에 측면부랑 보게 되면 마치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라인을 따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플러는 리얼 머플러는 아니고 페이크 디자인, 페이크 머플러 디자인 뭐 이런 부분들도 최신 차량에서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네. 번호판 등은 또 LED가 아니네요. 소렌토는 또 LED인데 호박등이네요. 요거 지금 요새 소렌토나 넥소나 이런 거 보면 여기 히든 디자인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펠이니까. 히든 타입으로 하죠. 근데 요 타입이 좋은 점도 있잖아요. 좀 많이 닦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히든 타입은 조금 반경 자체가 조금 작더라고요. 그건 뭐 사실 뭐 호불호라고 봐야죠. 여기 방향 지시등이 이쪽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아, 이쪽에. 네. 이게 키면 노란색으로 들어오나? 네네. 그렇게 전혀 안 보이죠? 제가 한번 켜볼게요. 네, 한번 켜보시겠어요? 자, 방향 지시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깜짝 놀라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클리어하게 해놨을 때는, 이거 방향 지시등이야. 이렇게 알았는데. 그러니까 왜 수입차들 중에 빨간색으로 돼 있고, 빨간색이 그대로 네. 점등이 되고 그러는데. 못 찾았어요. 위장막 차량에서. 야, 방향 지시등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니면 통화 위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컴비네이션 램프에? 요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디자인이 후면부의 디자인은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것도 조금 와이드형으로 네네 이쪽 시각적으로 맞아요. 예. 이쪽도 살짝 들어가면서 예. 여기가 좀 항아리 같은 디자인이 있었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동남아 그래도 실제 보니까 차가 더 괜찮죠? 그 전보다 되게,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그 전보다 확실히 개성이 있었어요. 그 전 거는 투싼의 그 깔끔하지만 심심한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얘는 자기만의 개성은 확실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간주행 등이 이렇게 있고 밑에 라이트가 이렇게만 이렇게 있었나? 작게 있을 거니까 좀 앞에가 산타페 하면 중형 SUV잖아요. 근데 좀 약간 뭐라고 약실하다 그래야 되나? 네. 좀 그래서 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요거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전면부 디자인하고 후면부 디자인은 잘 고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힐하우스 위쪽에 클래딩 부분이 검은 색상이네요. 네, 요거는 이제 캘리그 트림이 아니라서 그런데 저는 이걸 더 선호해요. 와이드한 거? 왜냐면 이제 캠핑 다녀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비포장 뭐 완전 저 뭐야 이런 노진 아니더라도 비포장 같은 데 가고 그러면 요 무광이 좀 관리하기 편한 장점은 있어요. 맞아요. SUV들에서는 네. 반대로 그 부분이 보디 컬러로 되어 있으면 좀 이제 차량이 좀 깔끔해 보이고 그렇죠 고급스럽죠 네,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휠하우스 안쪽에 흡음재도 한번 알려주세요. 네, 네. 저도 이제 이런 거부터 확인하게 되네요. 그렇죠. 흡음재가 굉장히 비밀이 있어요. 그렇죠. 네, 떠보면 소렌토와 산타페의 차이가 확실히 또 있더라고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전 T자요. 주간주행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네. 뒤에 테일램프하고 얘하고 맞춘 거죠. 네, 좀 네. 디자인 일관성도 있고 네. 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매장에 전시된 차량이라서 배터리 충전기가 이미지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기존 R엔진 말고 신형 뉴 R엔진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소렌토랑 똑같은 2200cc 네. 디젤 엔진이고 8단 습식 변속기까지 네. DCT 변속기까지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신형 엔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뭐 진동이나 이 R엔진이 뭐 성능은 그렇다 쳐도 확실히 좀 조용해요. 그래요. 맞아요. 소음 정말 줄어든 것 같아요. 주형 있더라고요. 엔진보다 소음이나 진동 면에서는 얘가 확실히 좀 조용하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료에 의하면 얘네가 0.5mm 이 흡음재를 두껍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쪽 카울 쪽 밑에요? 네 근데 0.5mm 두꺼워졌다고 해도 별로 안 두꺼워 보여요. 그럼 그저께 너무 얇은 건가? 야, 근데 페이스리프트에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건진단 말이죠? 근데 보통 요거는
페이스리프트 되면 좀 얇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히려 원가 절감이 있었는데 네. 신경 써줬다. 네. 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얘는 페이스리프트고 소렌토는 풀체인지잖아요. 갈 길이 많으니까. 네. 그러면 3년을 이 플랫폼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런 MVH 면에서 경쟁력 있게 하려고 그러면 불가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나온다는 게 알려졌을 때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게 3세대 플랫폼이 진짜 적용돼? 네. 플랫폼이 적용된 사례가 몇 번 있었지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고 뉴스 매체들이 좀 더 말했었는데 여기 한번 찍어줘 보세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3세대 플랫폼 적용된 게 맞아요. 형상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는 외관은 같은데 이 플랫폼이 지금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이제 그쪽 부위는 바뀌었고 네. 그래서 이쪽 부위는 지금 소렌토랑 동일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인 플랫폼은 좀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기회가 된다면 리프트를 한번 떠보면 네. 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상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기회가 되면 해보시죠. 그쪽 분도 변경 사항이 있었나요? 네, 이게 뭐 저 후드 강성 증대를 위해서 이 저기? 부분을 여기 이제 철판을 이렇게 이쪽을 네. 좀 더 보강했군요. 그래서 이제 후드 진동이나 이런 걸 좀 아이들링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는데 이쪽은 소렌토랑 동일해요. 외형이나 이런 거는 동일하고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차나요? 저는 산타페. 이유 물어봐도 될까요? 이유는 이제 가면서 얘기하죠. 아, 그렇구요. 네. 네. 저도 결정했습니다. 어떤 차량인지 궁금하시죠?